지난 2014년 석촌호수에 띄워진 1톤짜리 대형 고무 오리 러버덕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 러버덕을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들이 석촌호수를 수놓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캐릭터가 호수 위에 떠 있다고 합니다.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석촌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리에 백조에 슈퍼문까지 석촌호수에는 뭐가 많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공공예술 작품이 선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대형 공기 조형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카오스의 카오스 홀리데이 코리아라는 작품인데요. 높이만 28m에 달하는 그야말로 대규모 작품인 셈입니다. 9시쯤 일찌감치 공기가 채워지고 보시는 것처럼 석촌호수 위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작가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잊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현장에는 누워있는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2층짜리 높이에 포토타워도 설치됐습니다. 아침부터 작품을 보기 위해 몇몇 시민들도 발걸음을 했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10여 명의 취재진들이 모일 정도로 언론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예. 저도 이 캐릭터를 찾아봤는데, 얼굴은 해골 같고, 눈은 X 모양이고, 몸은 미키마우스 같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생소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와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아티스트입니다. 카오스라는 예명으로 더 유명한 작가인데요. 예. 본명은 브라이언 도넬리입니다. 카오스는 미국 뉴욕 출신 아티스트로 만화에서 영감을 받은 아트토이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캐릭터 이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컴패니언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름 그대로 친구와 동료를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원작과 모작의 사이, 예술과 삶의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 캐릭터가 유명 의류 브랜드 로고로도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작가는 세계적인 다양한 브랜드와 여러 유형의 협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은 미국의 대표적인 팝 아티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카오스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들이 석촌 호수를 수놓았죠. 어떻게 해서 이 작품들이 석촌 호수를 찾게 된 겁니까? 네, 지난 2014년 러버덕을 시작으로 슈퍼문과 스위트스완, 그리고 올해 카오스의 작품까지 정말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석촌호수를 찾았습니다. 예. 롯데그룹과 송파구가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마련한 덕분인데요. 지난 세 차례의 프로젝트에서 약 17,000여 명 정도의 그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지 기대도 되는데요. 이번 작품은 다음 달 19일까지 전시되니까요. 예. 한번 실물로 직접 그 크기를 체감해 보시고 보시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석촌호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인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을 찾은 컴패니언이 한국의 폭염 때문에 깜짝 놀라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명한 조형물을 호수와 함께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 연결해 봤습니다.